매일경제 TV에는 성공이 있죠. MBN 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매저님 니이 시간이 오전에 참 급변하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지금도 하락으로 전환을 한 상태더라고요. 양지수 네. 모두 네.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이런 날은. 아 어, 일단 어제 미증시가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엔비디아는 올랐는데. 사실, 엔비디아 하락을 유발했던 게 SMIC거든요. 음. SMIC는 그냥 보합 종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아침부터 우리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결국에는 지금 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좀 의심되면서, 어, 실적에 대한 의심 받는 건데,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반등도 또큰 하락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잠시 뒤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 이번 주 이제 뭐 많은 그이 어, 비테크 기업들의 실적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하이닉스라서 어, 이번 주 목요일 하이닉스 실적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을 목요일에 일단 확인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laughs> 한번 어떤 전략으로 그럼 이번 주 오늘을 저희가 대응해야 될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하이닉스 실적 음. 중요하다라고 주셨는데 네. 뭐. 어, 알파벳, 메타 등도 미국에서또 실적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다 나오는데, 네. 어, 근데 그쪽은 사실 이 엔비디아 실적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네. 쪽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이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 하드웨어 는 엔비디아가 의심을 좀 버릴 수 있냐? 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음. 결국은 이 엔비디아가 좀 이제 의심을 안받으려면 하이니스가 잘나야 되는 건데, 지금 하이니스에 대한 이 영업이익이 제 목요일날 발표가 되는데. 지금 크게 보는 것은 2.7조까지 보는 것도 있고, 네. 1조인 후반도 있거든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참잘나온다면 아마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우려감도 없어지겠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도, 어,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자율 반도 적어놨는데, 네. 특별한 호재 없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 전날에 10%가 빠지면서, 좀 솔직히 말도 못하게 좀그금강이 그 나왔다 보니까는 그에 대한 자율 반등이 나온 거고, 어 어떤 의심이나 우려감 이런 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과대 난폭에 대한 자율 반등이 나온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어뭐반호사 살아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어려운 거고. 다만 이제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ASML 같은 경우는 전공정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 다만 TSMC가 실적이 또 사상 치를 기록했는데 아, 전망이 안 좋았던 거잖아요. 전망 가이던스를 좀 보수 보수로 잡았던 건데 이 전통적인 IT,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뭐 가전 이쪽이 안 좋은 거지 이 AI 수요는 잘 나고 오 있다라고 확인해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엔비디아는 괜찮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SMIC가 좀 불안한 감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주 30일날 발표자 SM, 네. SMIC, 어, 그 다음에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이제 5월 20일인가 그렇기 때문에 한참 남았고요.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번 주 목요일날 발표할 하이닉스 실적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이 이제 매출 잘나온다 한다면은 아마 의심이 좀 많이 거칠 것이고, 하이리스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나온다 한다면은 의심이 덜질 수 있기 때문에 어, 목요일날 하이리스 실적을 우리가 좀잘 보면서 어, 판단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목요일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네. 넉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성공 전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 제약바이오 이야기 살짝 주셨는데 네. 역시나. 아스코의 진심이다라고 네. 주셨어요. 그러니까 ACR에 있어서 아스코인데 ACR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어떤 전임상, 이 초기의 데이터가 공개되는 거고 아스코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그쵸. 그런 데이터 공개 공개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고 여기서 추가적인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어 지금 기술 이전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그 기술 이전이 성사될 가능성도더 크겠죠. 그런 가점에서 지금 또이 K바이오가 야속해 총총 출동한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이번 주 시장 보시면은. 지난주에 이제 반도체가 좀 어쨌든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대안이 지금 바이오가 되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어, 반등이 나왔면, 나왔으면은 그 대안을 올라왔던 바이오가 좀 빠질 수 있는 건데, 어제 엔비디아가 올랐어도요, 어제 이제 뭐 일라일리부터 노보, 노보는 디스크뭐 머크, 아스타제네카 같은 미국의 이제 굵직굵직 그런 바이오 기업들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이 AI 쪽에서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해결되는 동안에는 어 우리 어떤 좀대피한 수급들이 지금 다바이로 가고 있고 특히나 바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이거든요. 내일 밤부터 목요일 새벽 사이에 이 초록발표가 있는데 이 초록발표라는 것은 재료가 아니에요. 그니까, 러 어떠한 재료가 나올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 그, 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 어, 초록 발표가 나오고 나서 바이오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그, 항상 또이 제약바이오도 이벤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번 아스콘도 중요한 거고,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기대을 갖고 있는 그런 빅파마들의 그,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ADC인데, 네. 이쪽 데이터도 지금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전 세계가 이 K바이오에 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젠 바이오도 k 바이오입니다 시장 안에서 톡톡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제약 바이오 주인데요 이게 네. 다같이 또잘 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라고 매일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포트 안에 제약 바이오주 안전하게 잘 담고 있는데요 리뷰 먼저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지하의 네. 음. 이노베이션 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저희가 매수하고 나서 9% 가량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네. 역시 재료가 참 좋습니다. 일단 뭐 지금 뭐 9%면 이제 검 같은 수익 난 건데 네, 이제 시작이다. 자, 네, 목표가 3번 을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부터 두배 이상 간다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가능한 게 뭐냐면 딱 쉽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면역항암제에 있어서 가장 약점이 이 면역세포가 적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이 면역세포 숫자를 3배 늘려주는 게 이제 바로 지하1 어, 0 2고요이지하1 0 2가 지금까지 이대표이사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게 나왔지만은 데이터로 처음 확인하는게 아스코고. 아스코에서 이런 데이터를 발표하겠다는 그런 초록 발표가 바로 내일 밤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우리 네오캔바이오까지 지금 리가캔바이오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도 초록 발표 나오고 나서 그 다음날 상가 급등 나왔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초록 발표 이후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도로만 나온 거지만은 이 초록 발표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초록 발표 이후에는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이제 어떤 그 아스코를 향한 그런 상승 흐름이 좀나올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매수관점 괜찮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매수관점 괜찮다. 9% 껌이다. 네. 이제 시작일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저희는 이 종목 끝까지 보유해 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 HLB도 한번 볼까요? 네. 15% 수익률 더잘 가고 있네요. 그니까, 러 대장 중에 대장, 대장으로 보지, 보시면 될것 네. 같고, 제가 12만원 목표가도 좀 이제 간소하게 잡은 건데, 사실 이것만큼 거의 확정적인 게 없죠. 그니까, 러 FD a 승인이 5월 1 6일날 안에 나올 거고, 물론 이제 승인이 나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알테오전하고 머크하고 도, 그 어떤 독점 계약할 때도,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은, 어, 좀 도장을 찍어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 쪽에서, 이리버세라닙이 지금 중국 적에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난소암까지 치료가 나면서 지금 매출이 중국 쪽에서 매출 이더 크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올라갈 수 있는 재는 료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최소 12만 원까지는 우리가 편하게 좀 보유하자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가운데 오스코텍도 보겠습니다. 16일에 매수하고 10% 수익률을 기록하는데요. 네. 기본 뭐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이 로열티를 받는 국내 최초의 기업 네. 보시면 될것 같고. H l b 는 직접 임상을 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단이 매출 나는 겁니다만은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이 오스코텍 개발한 그 신약이 비판을 통해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게 지금 FDA 승인이 이제 나는 건데 이것 또한 승인 나는 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보면은 승인 날지 안 날지 알잖아요 데이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승인 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6월이냐 8월이냐 문제예요. 음. 그래서 6월 때 나온다고 한다면은 지금 타그레소 같은 게 4개월 만에 나왔다 보니까는 6월 기대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번 달에 5천억 이상의 또말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점에서 이제 바로 흑자 전환 되면서 로열티 받기 시작한다면, 은 그때부터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3만원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만 5천원까지 가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이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좀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제 막10% 수준 나 있습니다만, 3만 5천원까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말씀드리면서, 사실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꽤 많이 있는데요. 어, 오늘 또잠끝나고 4시 무료방송 있으니까는 어, 어제 큐륙스 바이오에서 해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종목 다 말씀드릴 거니까는 오늘 4시 무료방송까지도 같이 참여하신다면 어, 좀더 자세한 이야기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약 바이오가 시장을 다시 한번 주도해 주고 있는 상황 재료까지 탄탄한 수익을 안겨줄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다시 한번 포트를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두 종목 준비했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공개니다 니다 네. 역시 제약 바이오에서 이 사명이 바뀐 거잖아요. 네. 레고 캔바이오인데, 네. 그죠. 레고 캔바이오 이제 HTS에서 치면 안 나오고 그쵸. 리가 캔바이오로 쳐야 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별거 없는데 네. 레고라는 회사 있잖아요. 그쵸. 레고라는 회사가 속성을 건 겁니다. 어, 이름 똑같이 쓰지 말라고. 거저 음. 가지고 이제 어, 이게 이제 그 신약이 LC 비롯되기 때문에 리라고 기억이 좀 들어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가 캔바이오 바뀐 거고 이름만 바뀐 것 뿐이지 펀트멘트는 전혀 뭐 이상이 없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게 ADC인데, 어, 전 세계 빅파마들이 가장 관심을 크게 갖고 있는 게 바로 ADC 신약입니다. 이 ADC가 이제 항체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 화학요법으로 암을 치료하게 되면은, 어, 이 어떤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정상세포 다 죽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항암 치료받는 분들 뭐 머리도 빠지고 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 걸 막아주는 건데, 이 항체약물 접합체, 그러니까는 암세포만 정밀 타격한다고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돼 올리냐면은 이 항체에다가 이제 독성을 묶어가지고 어이 암세포 만났을 때 암세포하고 만났을 때만 그 독성이 풀리는 겁니다. 정상세포에서 안 풀리죠. 그러니까 정상세포는 다치지 않는 거고 암세포에서만 이 독성이 풀리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인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도 미사일이다라고도 불리는 건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링커 기술이거든요. 이 어떤 독을 항체 링커 를 갖고 있다가 암세포에서만 딱 풀어주는 건데, 그 링커 기술 갖고 있는 게리가켄바이오다라고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원천기술 컨트롤 플랫폼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제가 3대 플랫폼이라 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 IV 제형을 SC로 바꾸는 그 플랫폼이잖아요.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느 신약 하나만 개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리아켄바이오도 바로 이제 이 LEC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신약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기술 유전이 나오고 있는 거고, 작년에 얀센에다가 2.2조원 규모로 기술을 좀 했는데 이게 지금까지 한걸 보게 되면 약 9조원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9조원 가까이 기술을 이전을 해서 이게 성공했을 때그 돈을 받게 되는 거고 또 리얼티가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시가총액은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고 아, 지난 이 AACR에서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공개하면서 그 데이터 공개됐는데 아스코에서 또 중간 데이터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스코 같은 경우는 전임상을 지난 어떤 중간 단계 그런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를 나오면서, 어, 시장에서 이제 어떤 기술적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렇게 된다면 또 추가적인 기술이 나올 수 있겠죠. 특히나 얀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얀센, 얀센이 이제 독점으로 이제 어떤 그 실험을 확인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라이센스가 또 지금 한 3,000원 더 들어올 게더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해봐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 오리온으로부터 지금 그 지분 투자를 받아가지고, 현금 1조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 중에서, 현금 1조가 있는 기업은 꽤 많이 드뭅니다. 네. 그만큼 지금 리가 캔바이에 의하면은 1조면은 4~5년 동안 돈 필요 없이. 연구개발을 계속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ADC 에좀 집중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리액햄바이오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음. 바이오의 3대 플랫폼 기업 리가 캠 바이오 저희가 편입을 합니다. 목표 네. 주가 어느 정도 보세요? 일단은 뭐정구점까지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85,000원까지 말씀드릴 거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바이오 시장이이 금리 인하라는 좀 통계 밖에 좀안 물린다고 한다면은 10만 원 이상 간다고 보는 건데. 지금 금리 나 시점이 계속 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3월달에서 6월로 또 6월 9월로 9월달도 지금은 뭐 밀릴지 안 밀릴지 모르는 건데 그런 그런 관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8만 5천 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손절가는 5만 9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종목 리가 캔바이오 목표 주가 8만 5천 원 손절라인은 5만 9천 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수익이 계속 잘 나고 있는 최현덕 매니저의 포트에 오늘 이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보시죠. 네. 가운칩스, 삼성 AI 가속기 마하 원 말씀하시는 네, 그렇죠. 거죠? MS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던데 어쨌든 MS가 또큰 손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가능성이 아직 높은 건 아니고 <laughs> 이제 이 삼성이 영업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다음 달에 만나면 있는 건데. 지금 알겠지만 이 AI 가속기는 지금 엔비디아만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이 이제 지금 만들어 갖고, 어, 연말부터 생산에 들어가서, 어,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이 네이버하고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네이버한테는 1조 공급이 확정된 거죠. 근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공동 개발한 거기 때문에 공급하는 건 당연한 거고, 새로운 어떤 외부 비테크로 갔을 때, 진짜 삼성전자였던 마이이 이제 인정을 받는 건데, 어, 인,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이 마이크로소프트 시위 행사가 있거든요. 거기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경기연 사장이 가서, 네. 어, 아마 영업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가능성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마이를 만들기 위해, 그, 만들기 시작했을 때, 이 디자인할 수 있는 가온칩스가, 어, 좀 수여볼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 어, 가온칩스가 이제 국내 디자인학수 중에서는 그 어떤 규모로 봤을 때 1등은 아닙니다만은, 삼성과 가장 오래를 하면서 삼성에 거기서 거의 87%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는뭐 삼성의 눈빛만 봐도 아는 그런 디자인 하우스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이나노 디자인 하우스다라는 건데, 전세계 최초로, 최초로 이나노 설계 기술을 따가지고 삼성에 이제 공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AI 유니콘인 이 PFN의 이제 이나노 파운드리를 어, 영업을 해서 그 수준을 따내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나노 기술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 수준에서는 유일하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국내 유리한 전세계 유일입니다 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DSP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어떤 디자인했던 그 설계한 반도체가 양산되기 시작했을 음. 때그 로열티가 들어오는 건데, 이번 연도부터 급증하기 시작합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커지는 거는 내년부터인데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이 로열티 수익은요, 어, 그냥 한번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매출이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그 매출과 이익격증이 시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가온칩스 말씀 을드려봤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눈빛만 봐도 알수 있는 그런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가온칩스 가격 네. 설정해 주시죠. 주가 보시면 이 박스가 하단에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일각에서는 15만 원까지 오픈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단계적으로 13만 원까지만 목표가 말씀을 드리고 손절. 8만 6천 원 대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가온칩스 목표 주가 13만 원 손절라인인 8만 6천 원 기억하겠습니다. 오늘도 무료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예고를 간간 해주셨는데 네. 방송에서 또 이야기하지 않으신 종목들에 대한 전략들이 담겨있다고 하죠. 네. 지금 바이오 쪽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고다 올라가고 있고, 이 AI 같은 경우도 어제 무료방송에서 에이스 소프트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급등 수임에도 했죠. 어, 와서 후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한글과 컴퓨터도 올라가고 있고요. 이 AI 쪽에서 순화면, 순면좀 알고 계시면은 지살게꽤 많이 있고, 수인날게꽤 많이 있습니다. 아, 종목들 분석을 쫙 해드릴 거고요. 어, 떻게또 매수, 매도할지 말씀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방송, 어,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빠져나가야 되는지 매도 타이밍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4시에 함께 하시면서 그런 전략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현덕 매니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